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미끼와 함께하는 성공 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자, 수요일장이 마감됐습니다. 오늘 장이 좀 까다로웠죠?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어제는 이제 제가 너무 바빠서 마감 브리핑을 못 해드렸는데, 예, 오늘 모닝 브리핑에 의해서 마감 방송까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장이요, 너무나 까다롭습니다. 때문에 우리 또그 초보 회원님들, 그다음에 또 직장 다니실 분들, 오늘 뭐 상한가도 많이 나오고 워낙 변동성이 크고 그러니까 야 이건 나는 뭐지? 이렇게 해서 소외되시고 또막 마음에 흔들리실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예 제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익 낼수 있는지 예 그런 것도 함께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보시는 영상 중간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구독 눌러주신 분께서는 누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오늘은 유가증권 시장이 조정이었고, 그 다음에 또 코스닥이요.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침 모닝 브리핑에서 코스닥이 오히려 좋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뭐 럭키하게도 좀 맞아 들어가네요. 자, 일단 코스닥은 양선 마감했죠. 큰 양선은 아니지만 역시 양선으로 마감을 했고 예, 유가증권 시장은 음선이었다. 왜? 적산병 다음에 음선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내일은 좀 괜찮을 거로 보여지네요. 유가증권 시장도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 우리는 이런 것들 항상 앞서가야 된다 그랬죠.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오늘 좀 매도를 많이 한게 눈에 거슬리긴 합니다만 특히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스피에서죠. 그래도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도는 안한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지수 조정도 제한적이고 나쁘진 않습니다. 어제 이제 HLB 때문에 좀 이렇게 직격탄을 맞았던 이것도 지금 이제 제약업종 지수도 쌍바닥은 어느 정도 지키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물론 추이는 좀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또 바이오 들고 계신 분들, 뭐 우리도 그런 종목 있긴 합니다만은 너무 고생하실 텐데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왜 장이 어렵냐면은 저도 오늘 장 끝나고 알았어요. 사실 저는 원래 이제 정통파 전문가로서 내용 있는 종목을 저점에 잡아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게 저희 모토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은 예, 오늘 상한가 종목수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야, 어제도 이렇게 왜 상한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삼성 출판사, 덴티스, 다날, 뭐 갤럭시와 머트리, 이화전기, 수은 동전주 이런 거, 또 KMH, 흥국 FNB 뭐 이런 것들 다 제가 잘 모르는 종목들. 물론 대형 포장은 이것도 이렇게 하는 게좀 서프라이즈한데요. 이 수은 그러니까 저가주 이런 소위 말해서 테마성 또는 잡주 성격이 이렇게 쉽게 올막 난리라고 상한가 몇 바씩 나오니까 야 이걸 못 잡으신 분들은 나는 이게 소외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가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잡아드린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것은요 소위 말해서 세력들 선수들의 영역이에요. 이런 것들을 저점에서 매수하지 않았다면 내 그릇이 아니면 예, 보내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제 경험상 보게 되면 저점에서 매수는 안 하시고 야 누가 이제 또 럭키하게 뭐 상한가 갔는데 나만 못 잡으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거의가 추격 매수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함께 하시는 우리 VIP 패밀리 분들께 어떤 말씀을 늘 강조 드리냐면 주식은 투기가 아니다. 응? 투기가 아니고 이거 꼭 명심하십시다. 보편 타당한 수익을 추구하는 거다. 여러분들 글쎄 뭐 투기도 뭐 럭키 하면 수익도 나고 돈도 땀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본 중에서 투기에 탐닉해가지고 크게 성공한 사람들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물론 럭키하고 그런 분들은 계시겠지만 그러면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때 내가 그렇게 행운한가? 럭키맨인가? 아니죠. 주식은요 투기가 아니고 보편 타당한 수익,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주식시장에 접근해서 수익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깜놀이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뭐 다날 같은 것도 급등 나왔는데, 뭐 다날에서 만든 뭐 가상 원래 뭐 다날 그 박성진 그 사장인가
그래서 뭐 옛날에 좀 알았으니까 알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뭐 이 사람이 어디에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니까 단알 상한가하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죠 단알하고 실질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단알에서 했는지 뭐 회사에서 했는지 아니면 박성진인가 그 사람 개인적으로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얼핏 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별로 관심은 없어요 솔직히 해서 그래서 뭐 거기 가니까 또 거기에서 만든 가상 화폐가 뭐 하루에 600% 오르고 이거 완전 투기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도 역시 그렇게 투기판이 돼가고 있어요. 그거 까딱 잘못하다가 또 여러분들 크게 낭패를 봐요. 대표적인 것이 지난번에 여러분들 미국 시장에서 공매도에 앞서서 했던 거 그 기억나시죠? 그게 뭐 개인들이 해가지고 했던 것들 어땠습니까? 그게 뭐죠? 무슨 아이고 제가 잘 보면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 주가가 어떻게 형성되는 걸 보시면 압니다. 한번 제가 잠깐 볼게요. 잠깐 나 이름을 잊어서 그러는데 미국에서 그때 했던 것이 아이고 뭐가 있었는데 이게 좀 안 나오나요? 아 AMC 엔터테인먼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게임스탑 맞습니다. 게임스탑 이런 것들을 주가를 보세요. 이것도 예? 483에서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10분의 1 토막나고 그러잖아요. 이게 항상 투기주들의 말로예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요. 제가 왜 오늘 여러분들 앞으로 주식을 하루 이틀하고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속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쏠리면서 여러모를 극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종목들 못 잡았다 해서 서운해 생각할 하나도 없어요. 예, 얼마든지 지금 이제 시장 질이 조금 안 좋아져서 그게 이제 우려는 됩니다만은 그래도 보편 타당하면서도 월다운 수익을 내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바로 황미끼입니다. 저 황미끼를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5일당 황미끼가 포착해서 여러분들 저 이따 그 밑에 보면은 황미끼 그 링크는 체험할 수 있는 거 다 링크 걸어올 테니까 해보세요. SFA 반도체 최근 5일이에요. 최근 5일이 언제냐면요. 구정 이후에요. 아시겠죠? 구정 이후에. 뭐 참 어렵지만 SFA 반도체 41%, 인터파크 오늘 잡아서 20%, 현대바이오 20%, KT 짱짱한 종목이었죠. 이게 다 나오죠? 요것도 우리 VIP 공략에서 10% 가까이 코아시아, 타 A스토리, NHN 한국사이버 이거 오늘 또 뭐 예? 다 1차 목표가 도달, 모빌릭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조광 IRA 다 이렇게 알찬 수익을 주죠. 오늘은 CS 인도하고 이것이 이제 피플바이오가 물론 손절가 도달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그러면 봐요. 전반적으로 오늘 장도 어려웠는데 이렇게 1, 2차 목표가 급등한 수익도 있고 손절가 종목도 있습니다. 하나 저는 과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혀 추천이 바로 이건데 인터파크도 올랐고 NHN 한국사이버도 그렇고 DSC 인베스트먼트도 오늘 다 시가 대비 이렇게 좋은 수익을 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미끼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황미끼와 포착한 종목들 한번 우리 공부합시다. 자 인터파크는 사실 이때 여기에서 포착됐어요. 그런데 모든 종목이 포착됐다고 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종목수가 2200개예요. 황미끼 포착은 수십 개입니다. 왜 그렇게밖에 나올 수밖에 없죠. 왜 눌리면 종목들이 한두 개입니까? 그러나 이때는 못 잡았다 하더라도 이때도 또 은봉 3개에서 황미끼 포착된 건데 이것은 조금 이제 이거 이격 때문에 부담이 있었고 상승 다음에 눌림에서 이렇게 딱 음선 이거 보세요. 역전된 망치의 거래 감소 음선 이런 것들이 오늘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와 비슷했던 것들이 많으면 우리 VIP 할머니도 공략했던 게 서플라이 서플러스 오늘 먹고 또 먹은 거죠 우리 서플러스 글로벌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그 패턴이죠. 그래서 와, 6,000원대까지 가는데 안전하게 봅시다. 그래서 5,900원까지 해서 오늘 장이 어려워도 이렇게 5,900원까지 5,500원에서 거의 10%까지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 한번 5,900원 쳐볼까요? 정확히 7% 먹었네. 7% 그죠? 그러니까 좀 더 그래도 5%에서 무조건 먹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황미끼란 말이에요. 물론 오른 건 6,100원까지 갔지만 이건 뭐 이게 최고가 대비니까. 그래서 이제 황미끼가 아시겠죠?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거 5,960% 다소 수익 치료는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황미끼가 포착하는 것들이다. 여러분께서도 제가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것을, 아유, 저 또 좋은 종목, 저게 또 자랑질을 하는 것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아하, 황미끼가 바로 이런 것들이구나. 눌림에서 내가 황미끼와 함께하면 수익을 내겠구나. 그렇게 인식하는 건 차이가 많이 있으시겠죠. 그럼 SFA 반도체 한번 보시겠어요? 몇 개만? 급등 나온 거죠? 황미끼와 포착 여기 했어요. 여기 은봉 5개. 역시 상승 다음에 눌림에 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직장 다니시던, 뭐시던 다 승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VIP 가족님들, 또 황미끼 유료 회원, 가입 급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황미끼 진가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되죠? 오늘은 또 제일전기공업도 황미끼와 포착입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제일전기 같은 그때 여기서 모아가자 그래서 40% 이상 급등 나왔죠. 이때 우리 또 한번 먹었죠. 이 쌍바닥에서 예? 상승 장악한 캔들 다음에 이때도 황미끼 포착했었단 말이에요. 음봉 3개에서. 근데 음선했죠. 오늘 창이 내려도 역시 양선 나오면서 안정된 수익을 낼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황미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탐욕 많이 오른 것들 제가 볼 때는 오늘 상한가인 거왜 상한가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삼성 출판사 옛날에 아기 상한가 막 그거 가지고 있는 뭐 나스닥 상장한다 말 루머 터트리면서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항상 잘못 가면 큰일 나죠. 자, 아시겠죠? 자, KTH 이게 오늘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일부 수익실에 말씀드렸는데 뭐 이런 것도 고점 대비 좀 그렇죠? 그 다음에 KCTC 대형 보장 다 해드렸던 건데 그 이상 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도. 근데 저는 이 종목 진단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저는 큰 후회는 없습니다. 왜? 제 주식할 때는 제 나름대로 여러분께 소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대형 포장? 그래. 골판지 그런 것들이다. 쿠팡하고 어떤 관계 그렇게 많죠? 자, 쿠팡이 예를 들어서 대형 포장에 쿠팡이 납품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는 건뭐 당연한 거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게 이성적일까? KCTC? 이거 뭐 가덕도 연결해서 하는데 이렇게 가는 게 이성적일까? 저는 항상 거기에 의문을 삽니다. 이런 것들은 보유자의 이익이지 뒤늦게 가다면서 크게 수익을 못 낸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또 SK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을 말씀드릴게요. SK이노베이션은 제가 여러분께 30만 원대 여기까지 오게 되면 일정 부분 매도하세요. 제가 그때 걱정하지 마시라고 혹시 25만 원대면 매수하셔도 좋다. 그렇지만 가지고 계시면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딱 잡아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LG화학이 조금 더 내리고 승수도 있겠지만 이거 제한적이라는 거 됐고 LG화학도 100만 원 근처까지는 왔을걸요? 그렇죠. 이것도 100만 원 근처로 왔어요. 그러면 된거 아닙니까? 100만 원에서 이 정고점이니까. 여러분께 그 나름 최선을 다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탐욕에 좀, 탐욕에서 멀어지시고요. 제가 또 내일, 이제 오늘 창 끝나니까 벌써 황미끼 포착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함께 하실 분은 저와 친구가 되는 방법 간략히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저와 친구 되는 방법 간단합니다. 보시는 영상 밑에서 여러분들 황미끼 무료 체험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황미끼 대단하다는 진가를 아시고 무료 체험 다음에 유료 가입하시는 분들이 요즘 아주 많이 들고 계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황미끼는 또 가격도 싸요. 하루에 곰탕 한 그릇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곰탕 한 그릇이 뭐 15,000원, 2만 원 하잖아요, 요즘. 네, 그러니까 그돈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아, 하루에 곰탕 한 그릇 값 정도 투자해서 봉급 이상 버는 게 바로 황미끼란 말이에요. 골고루 나눠서 분산 투자하시고. 그래서 일단은 무료 체험 하세요. 이틀 동안 무료 체험 드리고 있으니까 간략히 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링크 걸어놓은 거 클릭해서 하시면 되고, PC 버전도 있으니까 아이폰 속에 계신 분들은 아직 아이폰 버전이 안 돼요. 그래서 PC로 다운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카톡 무료 채팅방이 있습니다. 보시는 영상 밑에 제가 다 링크 걸어놨으니까 1번 방, 2번 방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시황 같은 거 제가 간혹 제시해 드리고 그러니까 참여 코드가 4567입니다. 02.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 장이 어렵다 그러는데 저와 함께 하시던 여러분 톡방 와보시면 압니다. 아주 VIP님들이 특히 이제 설 명절 이후에 많이들 가입하셔서 저와 함께 만족된 수익을 내고 계시다고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감사후기 보시면 머니투데이 들어가서 감사후기 보시면 나올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일일이 여기서 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매매하시면서 초보분들 정말 이제 주식 투자에 올바른 길을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 또한 그게 보람입니다. 가입하는 방법은 mtnw.co.kr 여기서 가입하시면 제 사진 밑에 제가 월간 베스트고 최우수 전문가니까
거기서 회원 가입 누르시면은요 또 5일 동안 추가 연장도 드리고 황미끼도 덤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황미끼 그 VIP 가입 동안 하는 동안 그러니까 꿀 먹고 안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또 이게 온라인 가입하시면 되고요. 만약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어려우신 분들은 1600-5908 6시까지 전화 받고요. 밤에도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만약에 전화를 안 받으면 010-4340-6345 요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예, VIP 좋은 정보를 꼭 쓰셔야 돼요.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제가 뭐 1위 전문가니까 예, 좋은 정보 VIP 가입 요청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힘드셨을 텐데 용기 잃지 마시고요. 탐욕의 눈그 주식을 투기로 하지 마시고 내 계좌를 그냥 안전하게 차곡차곡 설정하시는 현명한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늘 믿음과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에 또 멋진 종목을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